자, 오늘 차량 QM6입니다. QM6 올해 9월 달에 출고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한 2800km 정도 주행하시면서 차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을 잘 하시고 오셨고요. 아, 오늘 고객님도 사실은 19년도에 그 소렌토, 구형 소렌토에 DPF 장착하고 차 안 나가고 매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셔갖고 장착하셨던 고객님이시고요. 오늘은 그 차량을 폐차를 하고 이제 신차 QM6 LPG 차량입니다. 2000cc 차량이고 여기 60km나 있어요. 속도 한번 줄이셔야 되고요. 그래가지고 이전 장착할 수 있는 제품 이전 장착하시면서 이제 이전 장착이 안 되는 제품들은 저희가 사전에 약속드렸던 50% 보상 판매를 하시는 가격을 다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지금 또 장착을 하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장착 전에 고객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소렌토 구형이라고 하지만 터보 차량의 그 힘 쓰는 걸 갖다 느꼈다가 LPG 차량으로 교환을 하다 보니 좀 속도를 내서 추월을 하려고 할 때 힘이 딸리는 것들을 많이 호소하셨고요. 맞죠? 네. 그리고 뭐 스타트도 좀 굼뜬 것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장착 전에 타보셨던 뭐 기간하고 한 달 좀 넘게 타보셨던 거하고 좀 장착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바뀐 것만 느껴지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네. 훨씬 부드럽게 잘 나가네요. 확실히 부드럽게 잘 나가죠. 저는 약간 글리는 느낌 들었는데. 네네네네.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빠지는 느낌이죠. 지금 이 차량 전에는 뭐 무동력이 들어가 있던 건 다 우리가 보상 판매 가격으로 다 해서 탄 포인트 흡기에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탄 배기 하나 들어가고 라파 플러스 원 소용량이 7개. 이제 소용량은 저희가 판매를 안 하고 있지만 이전 장착이 되는 부분에서 이전 장착을 하고요. 소용량 7개, 대용량 3개.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2통을 첨가를 했습니다. 고스트 냉각수 고스트 시리즈는 엔진룸 자체에 열을 많이 잡아줌으로써 연비에도 좀 효율적이고 진동성도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오늘 고객님도 근 3년 전에 장착을 했던 거라서 그동안 저희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는 탄 D타입이 원래 되어 있던 것 같다 또 보상 판매해서 탄 포인트로 또 바꿔드렸습니다. 좀 언덕도 한번 올라갈 때 아마 힘이 딸렸을 텐데 어떤지 한번 타보세요. 지금 사장님 엑셀을 밟았다 약간 떼어보기도 했고요. 지금 카메라 없어요. 그냥 가셔야 돼요. 없어요? 네, 없어요. 괜찮아요. 네. 뭐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없더라고요. 우리 테스트 중에 계속 하는데. 그러니까 차들이 빨리 가는 만큼 그냥 따라갔어요. 항상. 뭐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있으면 섰을 거 아니에요. 아마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이제 추월하는 거 완전 틀려질 거예요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니까 뭐 타면서 좋아지시는 거는 사장님이 우리 제품을 경험해 왔으니까 아실 것이고 엑셀 뛰세요. 저 빨간 불이면 계속 밀고 가니까 더 빨리 뛰었어야 돼요. 그죠? 네. 계속 밀고 가 차 가까워져 버리잖아요. 네. 이제 브레이크 나눠 잡아야 돼요.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떼시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. 사장님. 네. 그래야 연비도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. 네. 쫙 멀리 500m든 600m든 700m든 빨간불이면 내가 80km 이상 밟고 있다 그러면 떼세요 무조건. 그래서 계속 갑니다. 네. 네, 그렇게 운전하시면 돼요.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탄 포인트하고 뭐 탄 대기 이런 건 또 처음 하시는 거고 차가 바뀌니까 신차라도 네네 약간 굼뜨기도 하고 스타트 할 때 굼뜨기도 하고 약간 뒷땡김도 있어갖고 추월을 못 하겠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거 싹 없어질 거예요. 사장님이 원하는 거 다 좋아질 거예요. 지금 엑셀 떼어도 막 속도 올라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지금 올라가잖아요. 100% 떼었는데 이게 경사가 심한데도 아니잖아요. 아까 50에 뗐는데 지금 60입니다. 이렇게 바뀐다면 이걸 많이 이용하세요. 시내 주행에서도. 네네.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 할게요. 잘 먹었어요, 사장님. 네. 잘 먹었어요. 예. 이제는 LPG 차량이 아니라 가솔린 차 타는 느낌 날 거예요. 여기서 유턴입니다. 사장님 처음 뵌 게 3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나 뵈면은 엊그저께 와서 장착하시고 가셨던 것 같아요. 고객님도 요즘에 신차 바꿔가지고 자 경유차로 고생했었던 분들이
다음 차를 뽑으면 다시 경유차 안 뽑아요. 가솔린 아니면 LPG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바꾸더라고요. 다시는 그 경험 하고 싶지 않대.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존 고객분들이 그래도 사장님도 한 3년 동안 잘 타셨죠? 예. 뭐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다 해소해가면서 잘 타셨고 또 이전 장착하시면서 이렇게 조금만 돈 들여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예.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래도 1, 2년 쓰고 못 쓰는 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고객님 입장에서는 한번 만나면 계속 뵐 수밖에 없어요. 네, 네 맞아요. 그냥 전에도 네. 한번 네. 만족하고 탔지만은 네네. 그래서 또 오게 된 거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차 바꾸고도 이전 장착 된다고 하니까. 그렇죠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예,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뭐 총판점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생기게 되면 뭐 어느 총판점을 가든지 간에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다 진행을 해드리려는 계획은 있는데 네. 아까 제 인터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총판점이 작년에 원래 한 3개 정도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다 지금은 좀 어렵다.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물론 지장이 있었고요. 엑셀 뜨세요. 지금 오르막이라고 하더라도. 계속 밀고 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이용하셔야 돼요.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가시면 됩니다. 계속 직진 가시면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하면 되고요. 잘 먹었어요, 지금. LPG 차량의 그 힘이 좀 딸린다라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. 언덕에서도 그렇고. 지금 아까 언덕에서도 이렇게 올라올 때 차간 거를 가까워지면 또 엑셀 뛰세요. 엑셀 뛰면 원래는 우리 거 장착 안 하면은 바로 속도 줄면서 그냥 쓰게 되는데 우리 건 또 더 밀어줍니다. 한층 더. 그러면 네. 그러니까 미리 떼는 것만 좀 신경 써주세요. 사장님. 네. 어찌됐든 사장님도 2800km 타면서 이 차에 맞게끔만 운전했기 때문에 장착 전에 네. 그렇기 때문에 운전 습관이 또 바뀌어야 돼요. 잘 밀어주는 만큼 미리 엑셀 뛰시라는 얘기예요. 네. 네. 새로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자연적으로 돼요. 네. 왜냐하면 안 그러면 네. 내가 급브레이크 밟게 되거든. 네. 그럼 내가 불안하거든. 네. 그리고 옆에 탄 사람이 자꾸 급브레이크 밟냐고 이렇게 나와요. 차간 거리가 가까워져도 엑셀 떼야 되는 거고. 그죠? 네. 그렇게 운전하시면 돼요. 가속력도 상당히 좋은데요, 지금 보니까. 토크발, 가속력이 좋아져요, 지금. 잠깐 밟았는데도 뭐 100km 올라가고 하니까. LPG 차량이 잘 먹어요. 그래서 사실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, 이 얘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,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더 많이 안 믿습니다. 고집이 있어요. 그냥 네. 운전 경력도 네. 있고. 그럼요.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네. 고집이 세니까. 그것도 있고요. 안 믿죠. 우리 큰형님이 모험 택시 하시는데 이 잔돈에 100원 거슬러주고 이런 게 있어서 네. 몇십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놀래요. 나 며칠 벌어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. 네. 그게 좀 안타까워요. 여기만 60km 하나 있어요. 저 신호에만. 전에 왔던 차량 여기 60km요. 네. QM6 가솔린 차량이었고 사장님 오늘 LPG인데 장착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했지만 세팅값은 다시 업그레이드 하면서 한 100% 세팅값 되거든요. 추가 장착 조금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할 만큼 하셨으니까 그냥 원하시면 그대로 타셔도 되고요.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나면 여기에 적응이 돼서 좀 밋밋하게 느껴질 때 조금씩 추가해도 차가 또 틀려진 걸 느끼실 거니까 그렇게 타시면 돼요. 한참 더 가야 돼요. 여기 아니에요. 여기 아니에요? 네. 많이 왔어요, 사장님. 계속 지진해서 제가 유턴을 하면서 유턴하시면 돼요. 어차피 영상이 좀 긴 관계로 사장님 지금 타보니까 어떠세요? 느껴지는 게 확실히 틀려졌죠? 지금 밟고 있는데 네네. 잘 올라가네요. 그냥. 잘 올라가요? 네. 힘도 쓰고 있다는 네. 얘기고 또 부드럽게 나간다고 말씀하셨고 네. 확실히 틀리죠? 네. 네. 하여튼 또 믿고 이전 장착하시면서 업그레이드해서 감사하고요. 또 타보시다가 좋아지는 거나 안 좋아지거나 뭐가 있든 간에 전화를 주세요. 네. 신차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AS 기간을 준 거는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생겼을 때 AS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리 거 달았다고 그렇게 됐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장님이 차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저희한테 먼저 전화를 주시면 그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손을 보세요 라고까지 다 어드바이스 해드릴 테니까 저희를 많이 이용하고 통화를 많이 주시면 됩니다. 네, 하여튼 감사합니다 사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